카디오베스큘러 모니터링 관련돼서 이 유리나리 볼륨과 이레날 펑션과 관련돼서 어떤 모니터링도 상당히 최순환 과정에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심장 수술팀은 이제 CPB 동안 정상적인 신장 기능의 지표로서 이제 환자의 유린 플로우를 보게 되는데, 이 최순환 과정에서 모니터를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A라인에 뭐 하트레이트가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A라인에 이제 파형 이런 게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PAP의 파형과 그다음에 이제 나오는 수치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 이 CPB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스탠드 스틸 상태, ACC, 에어틱 크로스 클램프가 이제 온돼 있는 그 이후부터는 이 모든 데이터들이 다 직선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민 프레셔만 나오게 되고, CBP와 이제 아트리얼 라인의 이제 민 프레셔, 그다음에 PAP의 민 프레셔 이런 것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알수 있는 거는 이제 이 카디악 아웃풋을 뭐 2.4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이제 카디악 아웃풋을 이 환자에게 리턴을 블러드를 리턴을 시키고, 거기에 형성되는 민 BP를 가지고 이제 정상적인 플로우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 더 중요한 것은 이 조직 장기에 이 플로우가 충분히 지금 유지가 적정하게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느냐를 알수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유린 아웃풋과 이 머리 쪽으로는 이제 세레브랄 옥시메트리를 측정하는 이 니얼스로 이용해서 이 세레브랄 옥시메트리가 관련돼서 이렇게 장기에 적절한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지를 이제 보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린이 뭐 CRF 환자라던가 뭐 이런 경우가 아니고 유린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 펍션이 잘안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생각을 해봐야 될 것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유린 플로우를 통해서 이 장기에 플로우가 적절히 유지가 되고 있다고 일단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 머리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세레브럴 옥시메트리를 통해서 이제 그 수치를 가지고, 아, 지금 이제 머리 쪽으로도 플로우가 충분히 유지가 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CPB 동안 이제 활발한 유린 플로우가 있고, 사실상 CPB 동안 이제 플루이드를 이제 뭐 히모다일루션이 되거나 이런 어떤 촉진시키더라도 이 바이패스 동안 유린 플로우와 이 수술의 신장 기능 간의 밀접한 관계를 이제 지지하는 임상적 데이터는 이제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않는다고 하고, 이 유린 플로우만 가지고도 이 충분한 플로우가 가고 있는지를 지지하는 거는 확인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1970년대 이제 아벨 등은 수술 후에 이제 레날 페일리어의 요소에 대해서 이 수많은 환자를 조사를 했는데, 이두 가지 주요 요인들이 이 수술 후 레날 페일리어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드러났는데, 이 바이패스의 시간과 이제 전에 존재했던 이제 레날 페일리어가 이제 그것이라고 합니다. 바이패스 시간과 이제 전에 있던 뭐 CRF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원인, 이런 것들이 이제 그두 가지가 이제 주요 원인이게 되는 거고, 이 바이패스에서 유린 볼륨을 포함한 이제 다른 요인들은 이 수술 후 레날 페일리어와는 이제 큰 상관이 이제 없었다고 합니다. 그 유린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이 레날 펑션이 좋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CPB 동안 이제 어떤 이제 이 올리그릭 페이션트의 처치로서 이제 오스모틱, 뭐 만니톨이라던가 이 루프이뇨제, 뭐 퓨러세마이드, 뭐 레이식스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이뇨제를 이제 사용하는 시점은 이제 무엇인지 이제 몇 가지 이제 고려할 요소가 있다고 하고, 이첫 번째는 이제 카테터의 이제 개방성을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이제 이 유린 카테터를 보통 이제 이 삭관을 하고 나서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킹킹이 되거나 이런 원인에서 유린이 배출이 안될 수가 있는데, 뭐 그다음에 잘 삭관이 이제 용이하게 되도록 뭐 젤리를 많이 발라서 이제 넣는 과정에서 그 엔도 쪽에 젤리로 인해서 처음에 잘 개통이 잘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쭉 라인을 연결을 해서 이제 이 바닥으로 내리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라인이 이제 킹킹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개방성들을 이제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삭관을 하고 이제 유린이 잘 나오는지 이제 확인을 첫 번째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거고, 이는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블러드가 두드러지게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있고
이 양리적 이뇨제로 이제 막힌 카테터를 이제 이겨낼 만큼 충분한 프레셔까지 거의 채우지 못한다는 임상적 경험이 이제 인디케이터가 되는 겁니다. 유린이 이 블래더 안에 유린이 생성이 돼서 이 카테터를 밀고 나와야 되는데 이 압력 이하가 되게 되면 이게 잘 나오지 않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배출이 되는 그런 이제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카테터에 생성되는 압력을 이길 수 있는 이 충분한 압력이 형성되지 않게 되면 또 이제 안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0.5에서 1.0kg당 시간당 이 정도의 소비량은 필요가 필요 없고 뭐 1ml 했을 때 60kg라고 그러면 시간당 이제 뭐 60cc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거 이해하는 데 필요가 없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아예 오줌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런 환자들 이런 이뇨제 치료가 이제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이것도 안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이제 유용한 임상적 데이터는 이제 CPB 동안 유린의 볼륨과 이제 포스트 CPB 레날 디스펑션과는 이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얼리귤이나 정상 유린 플로우라도 이제 하이퍼칼레미아라던가 히모글로비누미아, 히몰라이시스로 발생되는 이제 이런 그 혈액이 섞여서 나오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볼륨 오버로드가 의심되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이뇨제의 이제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CPB 과정에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 양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뭐 RAP를 이용을 해서 이제 히모다일루션을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지만 그 양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 헤마튜리아가 생긴다던가 그다음에 볼륨 오버로드가 된다던가 이런 거는 이제 이뇨제를 사용을 하게 되는 이제 지표가 되는 거고 이론적으로 이제 하이퍼칼레미아의 경우에는 이제 루프 이뇨제가 가장 많은 이제 포타슘 손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포타슘 카디플레지아를 많이 사용을 한다거나 블러드 카디플레지아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이 포타슘이 많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삼투성 이뇨제를 루프 이뇨제를 사용을 해서 이 포타슘 자체를 떨어뜨리는데 이제 유용할 수가 있고 이 글로비노유리아의 경우에 많은 양의 알칼라인 유린이 이제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제 루프나 이 삼투성 이뇨제 이제 만니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거를 이게 이제 효용이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